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셨으니 우리를 더 자유롭게 만들지 못하는 건 진리가 아닌 거죠. 그렇죠? 진리를 알면 여러분 자유로워요. 제가 여러분이 제 자유를 좀 누리시면 좋을 텐데. 저는 자유롭습니다. 종교에도 자유롭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자유롭고 하나님과 든든한 신뢰관계 속에 있고 뭔 짓을 해도 자명 안에서 할 자신 있고 또 거만해지면 또 실수해요. 자잘한 실수 속에서 빨리빨리 또 배워가고 그럴 자신 있고. 최경민님 감사합니다. 근데 진리를 모르면요 다 답답합니다. 선악 판정에서 자유가 와야 돼요. 여러분 진짜 자유를 얻으려면 선인가 악인가 선악을 따질 필요 없는가 요세 가지로 나눠보자고요. 선인가 악인가 선악을 굳이 따질 필요 없는가 여기를 자유자재로 판단하실 수 있으면 그때 자유가 오죠. 그래서 최소한 자유를 누리시려면 한 일지보살 되셔야 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저게 성화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화. 너희 인격을 성화시켜라. 어떻게 성화되느냐? 진리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리라 그랬다고요. 진리를 따르면 너희가 거룩해지리라. 그러니까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 안주해서 살아가면 거룩해지는 거죠. 성화 단계예요. 그러면 불교로 말하면 일지보살입니다. 육바라밀의 진리가 내 안에서 샘솟는 사람. 탐진치 솟구치듯이 진리가 솟구치는 사람을 불교에서는 일지보살이라고 그래요. 일지보살급이 지금 자유를 누리는 사도급의 경지인 거죠. 제가 늘 자명하게만 사는 건 아니지만 찜찜한 것도 찜찜한 줄 아는데 그래도 이 상황에선 최선이라 하고 늘 판단을 하고 하기 때문에 자유롭습니다. 저는. 여러분 보시기에는 찜찜한 짓도 하는 것 같은데 하셔도 아니 그 상황에서는 그게 그나마 최선이다 이런 판단들을 빨리 한다는 거예요. 빨리 하니까 자유롭죠. 그래도 인간은 한계가 있어서 또 하다 보면 실수가 나요. 실수였네 하고 빨리 받아들이면 돼요. 실수는 빨리빨리 바로 잡으면 돼요. 진리를 아시면 자유가 옵니다. 일지보살만 가셔도 이제 자유가 뭔지 아시겠죠. 그 전에도 자유로워지죠. 지금 아공 할 때마다 이 애고가 보세요. 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재민님, 예, 아무리 그래도 화날 일은 많은 것 같습니다. 화날 일은 많죠. 지금 저도 돌아버려요. 화날 일이 많아서. 뉴스 보면 돌겠고. 중생들 살아가는 모습 보면 그참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화날 일이 많죠. 그런데 매 순간 제가 자명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확신이 있어야 돼. 그게 이제 자유죠. 남들이 내말안 들어요. 어차피 그것도 받아들여야 자유가 오는 거예요. 그게 진리다 하고. 자, 참나는 진리 덩어리. 네요. 보세요. 참나는 진리 덩어리입니다. 십자가의 진리, 인의지의 진리 덩어리라고 하죠. 공부는 뭘까요? 참나는 원래 진리 덩어리예요. 이 성령이 진리의 영이거든요. 성령은 진리의 영인데, 에고는요, 진리를 모르잖아요. 에고는 무지와 아집, 다른 말로 탐진치 덩어리란 말이에요. 그럼 공부란 게 뭡니까? 공부. 어떨 때 애고가 자유로울까요? 무지 아집에서 자유로워지는 거거든요, 근본적으로. 무지 아집에서의 자유. 그러면 성령이 알고 있는 걸 나도 알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성령이 알고 있는 거를 나도 알아야 자유죠. 그러면 내가, 자, 보세요. 이 무지가 깨져서 진리를 알면, 아집은 아직 못 따라가지만, 아집이 자유를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진리를 아는 것만으로도. 아, 저렇게 하는, 육바라밀을 하고 인의지 하는 게 답이었네. 이걸 내가 못해서 그랬네. 이것만 알아도 벌써 많은 데서 자유로워지죠. 예, 자기 아집에서 많이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는다는 게 완벽한 성인의 자유가 아니어도 된다고요. 알기만 해도. 그러면 만약에 이 진리도 아공, 법공, 제가 늘 말씀드리는
구공의 진리가 있다면 아공만 알아도 아공의 자유가 오고 법공만 알아도 내 아집이 더 비워져 가거든. 구공 알면은 더. 그래서 요 아공, 법공, 구공까지 알고 나면 기독교식으로 아공은 뭘까요? 내 안에 하나님 계시더라.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더라. 법공은요. 우주 모든 것은 이 성령 하나님의 작용이더라. 하나님의 창조물이더라. 구공은요. 하나님 안에서 황금률이 인간이 걸어야 할 길이더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이 사랑의 진리 실천하는 게 인간의 길이다. 이걸 선명하게 알고 나면 자유가 옵니다. 내가 꼭 잘해서 자유가 아니라 아는 것만으로 자유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악당 공부를 시작하셔서 조금만 아공, 법공, 구공에 조금만 맛만 봐도 자유가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 그러다가 예수님 말씀처럼 진짜 진리 안에서 자유를 제대로 누린다 하려면 한 일지보살은 해야 된다. 요 소리지. 일지 아니라고 해서 자유 못 누린다는 건 아닙니다. 예.